바람 피는 남 100억 남과 결혼을 하고 저도 막 아 잠시만 자기야 자기 바람 피니까 나도 바람 필게. 안녕하세요. 저는 사회생활 3년차 박민준이라고 합니다. 사회생활 1년차 공병호라고 합니다. 사회생활 3년차 최예원이라고 합니다. 사회생활 0.5년차 예재원이라고 합니다. 제 테크 점수? 나 솔직히 0점. 저는 한 3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넌 왜 0점이야? 저는 아직까지 제 테크를 제대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10점 만점에 한 저는 6, 7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재테크에 조금 작년부터 관심이 생겨가지고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걸 좀 보고 관련 책도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너 완전 계획파지. 이런 한 장까진 아니지만? 이런 한 장까진 아니지만 월세 따로 아니면 식비 어느 정도 하고 뭐 필라테스 하는 거 따로 빼고 해가지고 좀 계획 세워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아, 나는 약간 기분파. 저는 진짜 그냥 막 쓰는 스타일. 평소에 그냥 지낼 때는 이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기분파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확실히 기분파입니다. 저는 사고 싶은 거 다 사요. 저한테는 안 사고 본인한테 약간 사는 스타일. 네, 저는 네. 저한테 투자하는 스타일이에요. 저는 건물주. 약간 외모들이 서장훈이야? 서장훈이야. 와, 얘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? 난 당연히 바로 다 산다. 나는 100억으로 재테크. 그럼 전 재테크. 100억으로 재테크하고 그거를 우량주로 이렇게 쏙쏙쏙 넣으면은 그냥 그거 넣어놓고 제가 원래 하던 일 계속하면은 그게 어느 순간 노후에 들어오는 연금처럼 쌓여있을 것 같은데요? 재테크. 난 재테크 할게. 건물 한 다음에 월세 따고따고 받고 살면 괜찮지 않을까? 저는 재테크로 일단 100억이 있으면 한 1억 정도는 공부를 하는 좀 써서 강의도 듣고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나머지 99억으로 좀 불려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싶어요.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? 저 바로 퇴사합니다. 바로 던져야지. 사실 난 이 질문은 좀 생각해 옛날부터 들어보긴 했어. 이걸 생각해? 난 바로 던져. 저도 퇴사할 것 같아요. 어느 임계점을 이렇게 넘어가면 굳이 회사에 다니지 않고 좀 자본소득으로 좀 불려가지고 이자로만 좀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상사 얼굴에 사직서를 던진 좋아합니다. 교수님 사랑해요. 저도 파트너님 사랑해요. 난 무조건 비밀. 뭔가 이게 듣기에는 뭔가 갑자기 복권 당첨되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악마의 손길들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비밀을 하고 회사 다니면서 그 상사가 스트레스 이렇게 뭐 나쁜 말 이렇게 막 던져도 그냥 혼자서 이렇게 돈 많은데 그런다? 이런 생각으로 그냥 버티면서 지내. 그리고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돼서 이제 그만둘 것 같긴 한데 우선 비밀로 하고 회사는 다닐 것 같아. 눈썹 한번 가려봐봐. 지금 바로 내가 한번 선택 봐줄게. 야, 눈썹 제모해서 유명한 사람 있어. 아니 근데 너 눈썹 제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모? 아니 근데 저는 눈썹 제모하겠습니다. 눈썹 제모. 눈썹 제모. 눈썹은 문신하면 문신 돼요. 문신했어요 이미. 통장 잔고 뺏길 수 없습니다. 피땀 눈물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진짜 피땀 눈물. 그래서 통장 잔고보다는 눈썹을 버리겠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선택지가 우리한테는 좀 쉬운 게 잔고에 그렇게 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큰 돈이 없어가지고 0원이면 딱 맞아요. 지금 공개하면 되게 민망한 그 정도의 금액이 있는데 저도 눈썹 제모로 하겠습니다. 저희 둘 다 눈썹 제모. 싫어. 그거 결혼 꼭 해야 돼요? 난 바람. 난 이해 못해 바람 절대. 바람 피는 남 100억 남과 결혼을 하고 저도 막 아 잠시만. 아니야 싫어. 저도 막 현실적으로? 아니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기야 자기 바람 피니까 나도 바람 필게.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100억 좀 쓰고. 너무 진짜 찢어지게 슬프겠지만 저도 다른 남자 만날 거예요. 빚이 100억이면 이자가 얼마야? 빚 100억이면은 사랑이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? 스트레스만 받고 살라고? 이제 약간 바람도 사랑은 사랑 아니지만 빚 갚는 것도 사랑은 아닐 수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저는 그냥 나만 바라보는 사람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듣고 있는 주식 강의를 좀 올해 안에는 제가 목표했던 금액 정도는 모으고 싶어요. 근데 저의 목표는 있어요.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약간 내 차를 사고 싶어 지금. 솔직히 말하면 SUV. 남자라면 SUV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서 돈을 약간 계획적으로 세우고 있긴 해. 적금을 얼마 들고 이 정도 이 정도 해서 뭐 이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해서 내년 안에는 산다.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바뀌길 바래.
근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좀 이걸 찍으면서 느끼긴 했는데 우리가 진짜 모르긴 한다. 진짜 모르긴 해. 그러니까 우리처럼은 지내면 안 될 것 같고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접근 매체들이 정말 많으니까 우리랑은 다르게 그런 걸 접하면서 미리 좀 공부했으면은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은행이랑 친해져야 된대. 은행을 많이 가보거나 아니면 저 유튜브? 아, 그런 데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. 결국 우리처럼 살지 마. 좀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네. 우린 너무 무지했어. 무지했어. 일단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재테크나 적금이나 뭐 이런 거 일단 본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의료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있고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힘내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을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은행 하나TV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